대선 후보들이 10일부터 4일간 인천을 방문해 각자가 구상 중인 비전을 발표합니다. 첫날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인천을 찾았는데요. 윤석열 후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인천에서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경인선 지하화 등도 공약했습니다. GTX 2 노선 신설도 공약에 담았는데요. 관련 소식을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일 오전 세월 아침 대화에 참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그는 인천을 개항의 역사를 품은 곳이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장소라고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인천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극복해야 될 이 경제 위기, 또 저희가 새롭게 맞게 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거대한 물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천에서 새로운 도약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역 공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윤석열 후보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기본이라며 임기 내 반드시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에 딱 일을 맡겨가지고 대체 매립지를 확보를 해서 하여튼 임기 내 반드시 이거는 이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경인선 지하화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경인선으로 지역이 분단된 만큼 지하화를 통해 지역을 잇고 낙후된 도심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특히 지상 구간을 개발하면 사업 비용도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이걸 추진을 하게 되면은 뭐 그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길게 보면은 뭐 수십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효과가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GTX 2노선도 공약했습니다. 영종과 청라, 김포공항, 남양주를 잇는 노선으로 수도권 북부를 동서방향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는 이외에도 권역별 특화 첨단 산업 집중 육성과 제2 인천 의료원 설립 등도 공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순서대로 인천을 찾을 계획입니다. 네, 이어지는 후보들의 인천 지역 비전 발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